안녕하세요. 내 마글 마법 제다이 시트 든든 여러분.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 기크 앤 개그 여자 밀레나라고요. 반갑습니다. 혹시 새로 오시는 분, 내 채널 구독해주세요. 알람벨도 눌러주세요. 오늘은 좀 복잡하는 제목이라도 엄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외국인 미녀 여자 한국 생활에 고생이 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그럼 준비됐다면 시작합시다. 처음에 한국에 와다가 그곳엔 완전 나를 따라갔어요. 힘들었어요. 뭐 요즘 벌써 이렇게 심해지 않았지만 키가 큰 여자는 문제가 많습니다. 첫 번째는 발다리가 너무 길었어. 입은 옷이 젖히는 게 힘들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 저는 경복궁에 갔다가 한복을 입고 나서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.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. 작아요, 한복은. 뭐, 얘를 보여달라면, 손 이렇게 잡아야지. 이렇게였습니다. 다리는 치마, 치마지? 치마는 내 다리 이렇게만큼 보여주는데. 그래서 사진 찍을 때, 나 그냥 조금, 이렇게 가든, 행동 많이 했습니다. 네, 친구들이 나중에 이거 알려줄 때, 네,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겠어요. 그러니까 여자 옷 가게 들어갔다면 한국 여자 입은 옷을 사이즈 유럽 사람이 안 맞는데요. 길부터 여러 가지 길까지 결국 여자 옷 가게에서 내 맞는 사이즈 못 찾았습니다. 그래서 남자 옷 가게 갔습니다. 많은 옷 샀습니다. 바지까지. 근데 나중에 H&M 와 자라 생겼습니다. 가끔, 네. 가끔. 아, 고생이 줄어졌습니다. 내 허리 어디입니까? 우리 벌써 길 다요 이야기 했긴 했는데, 근데 내 허리라인 달라요. XXXX 사이즈만 샀다면 괜찮습니다. 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사이즈 별로 없습니다. 여자 옷에서. 그래서 엄청 원피스 드레스 입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. 이거 치즈 좀, 네. 이거 허리라인 때문에. 이거 라인도 때문에. 뭐네. 어쩔 수 없이. 옷에 대하여 벌써 말을 했는데, 이제는 신발. 신발에 대해 말해야죠. 네. 긴 여자들이 이런 문제 있죠. 아, 신발 못 찾아요. 네. 뭐, 운동화는 상관없습니다. 여기는 대충 남자 운동화 샀다면 괜찮아지만, 구두 사고 싶다면 문제 엄청 많았습니다. 왜일까요? 저는 250.5mm입니다. 똑같은 사이즈라도 안 똑같아요. 그럼 다 발바닥이 좀더 줄은 느낌 있습니다. 여자 신발 사이즈 살때 저에게 260 같은 거 사야죠. 그래도 안 맞아요. 여기는 재미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작아, 두 번째는 커. 근데 중간 거한 번도 못 찾았어요. 뭐 요즘도 뭔가 외대에서 많은 신발 회사도 와서 가끔씩 찾을 수 있어요. 아니면 네, 우리나라 갔다 올 때는 많이 사요. 다음 코는 집 생활도 좋은 곳은 엄청 많은데 긴 여자들이 좋네. 가구는 자가 때문에
생활하다가도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만큼 부엌이든 책상이든 침대든 이렇게 가끔 네 이렇게 해요. 가끔씩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네 불편해요. 그래서 남자들 파이팅! 우리 할수 있어? 그리고 마지막 거는 키가 큰 여자이라면 많이 마실 수도 있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생각 이런 거 완전 달라요. 네, 한국에서 그한 사람이 먹은 밥을 사이즈 엄청 커요. 저 혼자서 이거 못 먹어요. 그래서 친구랑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. 근데 왜는지 몰라.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그럼 키가 컸다면 많이 들어갈 수 있다. 아니요. 사람마다 달라요. 이해? 그럼 내 마글 마법 제다이 시트 띵띵띵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. 더 재밌는 영상 보고 싶다면 그럼 내 채널 구독해주세요. 좋아하는 버튼 눌러주세요. 댓글도 남겨주세요.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 봅시다. 안녕. 그럼 사진 찍을 신발 때, 소매 응? 이거 나의 지금 손 딸이 돼요, 이야기. 그래서 아 나의 의견 보여줘.